마늘 좀 무침을 할 거예요. 요거 6cm 정도.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그죠? 저건 좀 넣어서. 한 30초만 데쳐내면 됩니다. 얼음물에 담겨서 열기를 빼든지 하셔야 돼요. 집집마다 고추장 맛이 다 달라요. 물엿도 하나 반 파이키스 넣어요. 이게 일주일 반찬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여기다 무치시면 되는데, 무쳐주세요. 그래서 윤기가 잘잘잘 나죠. 그 전에 통깨. 마늘 좀 무침을 해봤습니다. 반씩 잘라주시고, 이렇게 하면 잔열이 얘가 또좀더 익으니까. 참기름. 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안녕하세요. 제가요, 이번에는 마늘종을 두 번째 버전. 이거 마늘종 무침을 할 거예요. 이거 한 200g 정도 되거든요. 이거 가지고 제가 달콤하고 짭조름한, 마늘종 무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간지런히 넣고 한 5, 6cm 정도. 우리가 마늘 좀 볶음하듯이, 그 사이즈로 넣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억시다 그러면 이게 반을 요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쓰셔도 돼요. 그러면 이게 부드러워져요. 근데 저는 이게 워낙 부드러운 거라 그냥 사용합니다. 원래 여기는 이렇게, 이게 나중에 꽃이 피는 건데, 요거 그냥 부드러우면 그냥 먹어도 돼요. 아까우니까. 저는 아까워서 요기 정도는 먹습니다. 요거 새파랗게 데치려고 소금 있죠? 소금 좀 넣어서 한 30초만 데쳐내면 됩니다. 이거. 그러면 요게 매운맛이 빠져나가요. 볶으면 볶으면서 매운맛이 빠져나가는데 이거 그냥 무쳐놓으면 매워가지고 못 먹거든요. 그래서 데치는 거예요. 자, 30초 동안 제가 이거를 데쳐낸 거예요. 건져서 얘를 이제 이게 찬물에 두어 번 씻어서 열기를 빼든지 아니면 얼음물에 담겨서 열기를 빼든지 하셔야 돼요. 건진 것을 얼음물에다가 넣어서 얘를 빨리 식혀주세요. 얼음물이 없으면 수돗물에다 빨리 식혀주시면 됩니다. 식는 동안에 양념을 만들어 볼게요. 지금 고추장을 저는 하나 반 했거든요. 아, 집집마다 고추장 맛이 다 달라요. 더짠 집이 있고 덜짠 집이 있습니다. 오늘은 가감해서 쓰시고요. 여기다 물엿 있죠. 물엿도 하나 반 정도 들어갈게요. 그다음에 엑기스. 매실도 괜찮고요. 저는 양파 엑기스가 있어서 양파 엑기스 넣어요. 이게 요게 밥맛이 나거든요. 요거 하고요. 별거 없어요. 마늘종이니까 마늘을 굳이 안 넣으셔도 되고요. 이 간을 보세요. 달달하니 맛있네요. 자, 이거를 건져주십니다. 저 이거 되게 좋아요. 이거는 좀 오래 먹어도 돼요. 일주일 반찬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물기를 쪽 빼주세요. 그래야지 물기가 없어야지 오래 먹는데, 물기가 있으면 오래 먹지 못해요. 자, 물기를 이제 최대한 좀 빼주세요. 이거를 양념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양념해 놓은 거 여기다 묻히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다 고춧가루 넣는 걸 잊어버렸거든요. 고춧가루를 넣는 거는 이제 물기가 생기거나 이러면 고춧가루가 얘를 물기를 잡아줘요. 그러면 저는 한 티스푼 정도만 넣을게요. 왜냐하면 고추장이 맵거나 이러면 또 너무 매운 게 들어가면 먹기가 나쁘니까 이렇게 해서 묻혀주세요. 그래서 윤기가 잘잘잘 나죠, 그죠? 이럴 때 참기름을 좀 넣어주시고, 금방 먹을 거면 참기름을 넣고요. 좀 오래 듣고 먹겠다 싶으면 참기름 넣지 말고 묻혀주세요. 그다음에 통깨. 흑임자가 있으면 흑임자도 조금 넣어주시면 색깔이 더 예뻐서 먹음직스러워요. 이렇게 해서 제가 마늘종을 두 가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릇에 담아서 드시면 돼요. 어때요? 먹음직스럽죠? 이렇게 해서 제가 또한 가지 반찬 마늘종 무침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지금 한 200g 정도 됩니다만.
농부가 바로 뽑아가지고 와서 이걸 상해에 넘기려고 하는 거를 제가 샀어요. 여기는 세종시인데 아래 지역은 이렇게 대가 좀 길어요. 근데 위 지역은 날씨가 좀그 아래 지역만큼 따뜻하지 않아서 대가 좀 짧아요. 이렇게. 근데 되게 부드러워 이게 지금 뭐 너무 부드러워. 금방 뽑아온 거라서. 여기에 마늘종이지만 마늘을 같이 볶아 놓으면 맛있어요. 우리가 마늘이 익으면 단맛이 나잖아요. 그죠? 여기에는 필요한 이제 파프리카. 붉은 고추가 있으면 붉은 고추 쓰시고 없어서 저는 이제 파프리카를 씁니다. 그 다음에 간장. 이거 안 들어가도 돼요. 요것만 해도 되긴 합니다. 자, 멸치를 넣는 분이 있고, 새우젓을 넣는, 새우를 넣는, 건새우를 넣는 분이 계신데, 저는 오늘 그런 거안 넣고, 그냥 파프리카 요거만 넣어서 만들게요. 간장하고 물엿하고, 마무리로 참깨하고 참기름을 넣고요. 간장만 하면 색이 너무 진해서, 액젓. 요 액젓은 제가 참치 액젓을 쓰거든요. 요렇게 하고, 요거는 양파 액기스예요. 매실 액기스 있으면 그거 쓰시면 되고, 저는 양파 액기스를 씁니다. 이렇게 해서 해볼게요. 먼저 요걸 깨끗이 씻었습니다. 씻어서 먹기 좋은 사이즈가 한 5cm, 6cm 더 되거든요. 아니, 그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잘라서 잘라주세요. 파프리카는 많이 말고 조금만 요거 색을 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고추도 요 기장처럼 이렇게 해서 썰어서 쓰기도 하고요. 자가 있어서 파프리카를 씁니다. 마늘종이 마늘이 근데 마늘종이 그 갈아놓은 마늘은 좀 보기도 그래요. 근데 이게 통마늘은 볶아놓으면 맛있거든요. 이렇게 큰 거는 반씩 잘라주시고, 크지 않으면 그냥 쓰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향신료 중에 볶거나 삶았을 때 맛있는 게 이제 마늘하고 파예요. 그죠? 그리고 삼겹살 먹을 때 마늘을 이제 우리가 구워 먹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마늘도 준비했습니다. 식용유 한두 숟가락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약간 불이 달았을 때, 마늘을 먼저 넣어주세요. 왜냐면 마늘이 굵기 때문에 마늘을 먼저 해줘요. 마늘 좀 익었다 싶을 때 마늘종을 넣으세요. 너무 센 불에 하면 타니까 약간 약한 불에서 마늘이 어느 정도 좀 익었다 싶을 때 마늘종을 넣고 볶아줍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은 얘를 좀더 볶아주세요. 안 그러면 요거를 데쳐가지고 매운맛을 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볶아주시면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데 어른들이 있는 집은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다 파프리카도 이제 넣어서 좀 익혀주시고. 참치 하나. 간장이 많이 들어가면 색이 너무 진해져서 얘가 이게 파래한 색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액젓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감칠맛이 나죠? 물엿 하나 반 넣겠습니다. 조금만 주세요. 저는 양파라서 여기 양파향도 나올 거거든요. 자, 이렇게 볶아주면 마늘도 다 익고 마늘종도 다 익었어요. 이렇게 불을 꺼주시고, 이렇게 하면 잔열에 얘가 또좀더 익으니까 매운맛은 없을 거예요. 참기름 조금 둘러주시고, 통깨. 이렇게 하시면 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한끼 여러분은 반찬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마늘종이에 비타민도 많고요. 이게 참 몸에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반찬 그릇에 담아서 식사하시면 됩니다. 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부탁합니다.